애인께선 갈날이 서 있는 적진 속에서도 낯빛이 바뀌지 않으십니다. 대국의 장수와 사신에게 이런 일은 흔한 일이요. 헌데 이곳이 왜 적진이요? 이곳은 바로 우리 명나라 조정의 관할 지방이요. 우리 폐하께서 더 노하시기 전에 당장 물러나시오. 명의 관할이라? 이곳은 분명히 조선의 땅이요. 이곳이 조선의 땅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우리 폐하의 황은을 받고 번영을 누려온 형제의 나라요. 형제는 한 몸이니 명나라 땅이라고 해도 무방하오. 당장 물러나시오. 우리는 단지 조선의 길을 빌려 대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길을 막고 무력으로 대항하니 어쩔 수 없이 일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욱더 물러나 있으시오. 내 황상께 조공과 책봉을 여쭈어 명을 받아 알려주겠소. 피를 흘리며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오. 허면 요동에 대기 중인 우리 명나라에 70만 내군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조승훈을 박살내보니 참으로 오합지졸이더군. 그런 군사들은 수십만 명이라도 난 두렵지 않소. 해보자는 거요. 허나 난 피를 그리 좋아하지 않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대동강을 경계로 삼아 이남을 그대들이 갖겠다. 그렇소.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된 대가라고나 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북진은 없을 것이오. 좋소.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오. 내 돌아가 황상 폐하께 보고를 올릴 테이니 시일이 필요. 얼마나 걸리겠어? 북경까지 다녀오려면 50일이 필요. 50일 후에 황상 폐하에 답을 주겠어. 좋소. 그렇다면 지금부터 50일 동안은 금표를 세워 서로의 출입을 막겠소. 일본 군사는 성 밖으로 10리 이상 나오면 안 될 것이고 조선군도 경계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오. 또한 조선 땅 어디에서도 일체의 군사 행동을 서로 해서는 아니되. 바라던 바이요.